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비싼 제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83만원이라는 높은 가격 때문에 이걸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엄청 했는데요. 일도 하고 월급도 받는데 이거 하나 못 살까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걸 산다고 제가 밥을 굶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DJI 오즈모 포켓 3인데요. 어떤 제품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디제이 오즈모 포켓 3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품절이 돼서 구매를 못할 정도로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필요한 제품일까요? 우선 제품 품질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영상을 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인데요. 어떻게 이런 작은 기계에서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아마추어도 오즈모 포켓 3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멋진 예술 영상을 촬영할 수 있죠. 비싼 제품이라 그런지 포장부터 아주 영롱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언박싱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품과 액세서리가 들어있는 파우치인 것 같고요. 안쪽을 보면 이건 스티커인가요? 스티커와 제품 설명서가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도 한국 사람들은 설명서를 안 보는 게 국룰이죠. 안쪽에 상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오즈모 포켓을 보관할 수 있는 보호 커버가 들어있습니다. 오즈모 포켓을 보호 커버에 보관하면 카메라 렌즈와 스크린도 함께 보호할 수 있고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DJI에서 나오는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무조건 콤보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품에 딱 맞는 액세서리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걸 따로 구매하려면 가격도 훨씬 더 비싸고 가품도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콤보로 구매하는 게 마음이 편하죠. 가방도 이렇게 DJI 로고가 있어야 폼이 제대로 납니다. 이 제품이 DJI 오즈모 포켓 3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른 포켓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비닐을 벗겨보면 와, 엄청난 사이즈의 스크린이 보이는데요. 사이즈가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2인치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아주 시원한 느낌이 있네요. 이 정도 화면이면 촬영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이스틱인 것 같고 이건 촬영 버튼인 것 같은데 아 이런 전원이 켜져 버렸네요. 전원을 켰더니 언어 선택 메뉴가 나왔는데 한국어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선 그냥 넘어가죠. 스크린을 돌렸더니 렌즈가 저절로 돌아가면서 전원이 켜지는데요. 스크린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전원이 꺼지면서 렌즈가 자동으로 잠금 상태가 됩니다. 화면을 가로 방향으로 돌리면 켜지는 기능도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기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로 세로 촬영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화면을 가로로 하면 가로 형태로 촬영이 되고 세로로 하면 세로 형태로 촬영이 되는데요. 최근에 틱톡이나 쇼츠 영상들이 너무 유행이라 이런 기능들을 넣은 것 같습니다. 무게는 179g인데 살짝 묵직한 느낌이 있지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품 앞쪽에는 스피커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LED가 있고 측면과 뒷면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 슬롯도 있는데 이건 너무 오픈형이라 먼지가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C타입 충전 포트가 있는데 16분만 충전해도 80%가 충전이 되고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하면 오즈모 포켓에 장착할 수 있는 950mAh 배터리 핸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면 잡기도 편하고 촬영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1인치 이미지 센서가 아주 요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신형 액션캠들만 1인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 덕분에 디테일한 촬영이 가능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저조도 촬영으로 만족스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4K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죠.
이건 배터리 핸들의 미니 버전처럼 보이지만 배터리 기능이 없는 그냥 작은 핸들입니다. 오즈모 포켓에 나사산 구멍이 없기 때문에 삼각대를 연결하려면 무조건 핸들을 연결해야 하죠. 핸들 장착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터 콤보에는 광광 렌즈도 들어있는데요. 렌즈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아주 편하게 부착할 수 있고, 평소에는 보호 커버에 부착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잃어버리지는 않겠죠. 광광 렌즈는 원거리 촬영 시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근거리 촬영에만 조금 광각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DJI 무선 마이크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게 있어야 오즈모 포켓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까지 녹음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꽤 멀리 와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 되면 뭐 충분하다고 할수 있겠죠. 평소에는 이 정도 먼 거리까지 녹음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에서 녹음이 제대로 되면 충분히 좋은 무선 마이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짐벌만 있으면 핸드폰으로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데 굳이 오즈모 포켓이 필요한가? 매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핸드폰의 촬영 기능이 좋긴 하지만 핸드폰의 메인 기능은 촬영이 아닌 전화 통화입니다. 촬영을 하다 전화가 오면 조금 난감한 상황이 생기고요. 배터리도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긴 촬영은 조금 어렵고 앱이 없으면 다양한 기능도 사용할 수가 없죠. 오즈모 포켓 3는 촬영 전문 도구입니다. 크기가 작아서 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기가 매우 좋고요. 긴 촬영도 가능하고 앱이 없어도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전문 도구를 들고 다니면 인플루언서나 영상 전문가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오즈모 포켓 3는 메인 촬영 도구로 사용하고 핸드폰과 짐벌은 보조 도구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애매한 포켓 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뭐 그냥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즈모 포켓 3의 만족도는 거의 100점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제품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고 비싼 값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핸디형 짐벌 캠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오즈모 포켓 3를 구매하세요. 구매해도 후회가 없는 제품입니다. 끝!